짝퉁 중국 육전대와는 다르다. 중국의 해병대는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 소속의 육전대를 말합니다. 육전대는 흔히 중국의 해병대로 알려졌지만 미국이나 한국의 해병대처럼 해군으로부터 반쯤 독립된 사령부급 야전형 해병부대가 아니고 여단 단위로 움직이는 해군의 경보병 준특수부대에 가깝습니다. 우리나라 해병대와는 완전히 틀린데 이들은 해군 밑에 여단들이 배속되어 따로 노는 구조이기 때문에 중국은 해군 특수부대도 육전대 소속으로 되어 있죠. 반면 한국의 해병대를 보다 강하고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해병대 특별경호대는 대한민국 해병대의 특수부대로 대테러 초등조치를 인가받은 부대입니다. 이 부대는 대테러 작전초기 대응과 주요 이사 및 시설에 대한 경호를 전담할 뿐만 아니라 총기, 휴대 군무이탈 등 강력 사고 발생 시 체포활동은 물론 긴급군환 및 구조활동 등 최고난이도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가대테러 훈련장과 전군 헌병특경대에 지체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이 부대에서는 수행하는 모든 임무가 예측이 불가능하고 위험한 만큼 어떠한 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는 고도의 정신력과 남다른 체력, 완벽한 팀워크를 위해 저격훈련, 근접전투 사격훈련 등을 핵심으로 하는데 근접전투 사격훈련은 특경대원들은 건물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테러에 대비한 인접 근접지역 전투 CQB 훈련장에서 침투도와 어모조로 나누어 테러범을 소탕하고 인지를 구출하는 훈련을 수행합니다. 특경대의 신념은 특경대원들은 특경원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경원이란 죽는 건 어느 것보다 싫지만 의미 없이 죽는 건 더욱 싫다. 우리는 한순간을 위해 목숨을 담보로 임무를 수행한다. 특별대원으로서 무한한 자부심과 명예를 위해 맡은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는 대한민국 해병대 제1사단 헌병 특별경호대. 이들이 있기에 오늘도 대한민국의 안보는 이상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기쁨입니다.